경기 강재권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경기입니다. 강재권 선수 입장. 강재권 선수가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강재권 선수는 1차전의 우승자입니다. 네. 또 국가대표 1차 선발전 1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기발차기, 돌려차기, 뒤차기를 특기발차기로 갖고 있습니다. 8강에 강혁준 선수와 명승부를 펼쳤는데 마지막에 이제 강재권 선수가 이 두 선수가 3포인트씩 남겨놓고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강재권 네. 선수가. 김지석 선수 대통령기 국가대표 선발전 1위의 경력을 갖고 그렇죠. 있고 2차전 때 아쉽게 2위를 했지만 상당히 높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한 기술로 승리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소재가 이제 더 역동적인 발차기를 할 수 있게 소재를 새롭게 또 옷 소재도 바꿔서 나왔습니다. 네. 뒤차기. 돌려차기 들어갑니다. 앞발 빠르게 공격 강재권 선수고요. 지금 힘이 좀 들어가서 김지석 머리 쪽으로 머리 공격이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군요. 계속해서 머리 노려보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김지석 선수의 날카로워요. 네. 조금 파워치만 뜨면 높은 점수를 가져갈. 뒤차기인데요. 들어갔습니다. 점수. 이제야 두드리면 열린다. 다시 한번 뒤차기. 9포인트. 네. 네.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차기 이번에 강재권 네, 공격 뒤차기. 예. 서서 맞으면 안 돼요. 뒤차기 한 번에 점수가 비슷해졌습니다. 저 테크니컬 점수까지 두 예. 배의 점수 회전 점수는 계속해서 머리를 한번 노려보고 있는 김지석 선수인데요. 김지석 선수가 돌렸어요. 예. 돌리지 말고 내려 찍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려차기를 내려 찍으면 득점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스텝을 뛰다가 위장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온 것을 받아차면 먼저 공격해야 됩니다. 네. 아, 지금도 강경훈 선수 찰까 말까 합니다. 머리 들어갔어요. 강재권 선수 머리 공격 성공시켰는데 김지석 만만치 않아요. 돌려차기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네. 강경훈 선수 서서 맞아요. 지금 서서 네. 맞다가는 지금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돌려차기 여타! 와우! 이렇게 강재권이 1라운드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돌려차기 두 번 연속 성공시키면서 강재권 선수가 1라운드 아주 멋지게 승리를 챙겨갔고요.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공격적인 발차기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려차기로 돌려차기. 먼저 포인트. 옆구리. 뒤차기. 2라운드에서도 두 선수 쉼없이 맞붙고 있습니다. 돌려차기. 이것도 마찬가지. 네. 예. 상대방을 들어오게 하고 타이밍을 잡아서 차야지 큰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지호 선수 서서 맞고 있어요. 그렇죠. 강재권 선수 붙었다 떨어지는 거 맞고 네,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한 번씩 한 차례씩 발차기를 주고받았고요. 지금 체력의 소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예선전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고비입니다. 이 라운드가 많이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빈 곳을 노려서 꽂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2라운드도 두 선수가 막상막합니다. 네. 팽팽해요. 김정수서 머리 공격 노렸는데 살짝 빗나갔어요. 예. 한 번에 가면 힘들어요. 몸통으로 갔다가 콤비네이션 키로 얼굴을 가든 몸통 얼굴 상대방이 예측 못하는 발차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지면서 돌려차기. 강재권의 득점입니다. 뒤차기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다시 뒤차기. 예. 자기가 득점 잘 들어가는 발차기를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찬스인데요, 돌려차기. 예. 여기서 강재권의 포인트. 자, 김지석 선수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죠. 예. 돌려차기 연타. 연타 들어가야죠. 두 선수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4초. 16대 12. 4초. 2초 남아 있어요. 4초.
페널티 상황에서 결국에는 강재권 선수가 2라운드까지 가져갑니다. 이렇게 결승에 진출합니다. 강재권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강재권 선수가 아까 말했듯이 연타 공격에 한 번 더 차준 게 상대방의 게이지를 조금 더 가져간 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